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생활님 구독자 곰범이고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거는 이제 겨울 번개 대비 난로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잠깐만요. 요거는 봄봄님의 세팅법이고요. 여러분들 세팅법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세팅법이 다르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이나 영상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또 컨텐츠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계속 보시죠. 일단 처음에 도착하시면 짐을 내리시고 텐트를 비칭하고 정리를 하시기 전에 난로에 등유를 먼저 채울 겁니다. 아, 또 잠깐만요. 이거는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는 걸 겁니다. 무조건 피칭하기 전에 기름이 안 차 있으면 난로에 기름 먼저 넣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텐트를 치시는 게 심지가 등유에 젖지도 않았는데 고만마 불 붙여 뿌리면 그거 심지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계속 보시죠. 심지식 난로 같은 경우는 기름을 넣고 1시간 동안 심지를 적셔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피칭하시기 전에 난로 기름을 넣어 놓으시면 피칭하는데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피칭하시고 바로 난로로 켤 수 있습니다. 겨울철 추운데 피칭 다 하고 기름 넣으면 또 난로 심지 적히는데 1시간 걸리기 때문에 바로 심지 난로로 켤 수 있게 피칭하기 전에 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로스트 10L고요. 파스코 같은 경우는 연장 호스가 꼭 필요합니다. 난로에 기름을 채웠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는 텐트 피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피칭 끝났고 저녁을 먹었고 세팅 안에 실내에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좌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여기 서큘 입구에 달아서 이제 이너쪽으로 쏴주고요. 난로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위치에 놓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구 쪽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또 제가 봤을 때 저건 아이스박스랑 너무 가깝지 않나요? 제 생각엔 그런데 이거 뭐 난로 쓰는 방법이랑 위치 선정하는 거는 여러분 취향에 맡기는 건데 요거는 저는 아이스박스랑은 좀 띄워놓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굳이 아이스박스에 저걸 놔두면 너무 뜨겁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취향을 존중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죠. 이제 말 안 걸 겁니다. 이제 말 안 거고 쭉 바로 보시죠. 그리고 에스펜 난 심지식 난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보시면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여기가 다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위에 공기는 따뜻하고 밑에 공기는 차갑거든요. 그걸 이제 서큘로 이제 여기가 올라오면 이렇게 해서 서큘로 해서 S펜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실내 온도가 23도 정도 됩니다. 지금 밖에 기온이 영하는 아니더라도 바람이 안 불어서 네이버 상으로 1, 2도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한계는 저 정도, 여기도 이 정도.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게. 아 잠깐만요. 진짜 마지막 저게 봄봄님처럼 창을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아마 봄봄님 쓰시는 거실형 텐트가 스커트가 있을 겁니다. 스커트 부분에도 일정 부분 열어놓는 게 공기 유입에 좋아요. 스커트 밑으로 공기가 유입되고 봄봄님이 열어준 환기구 창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 새 공기가 계속 유입되도록 하는 거죠. 이너 쪽을 더 따뜻하게 하시고 싶으면 이너 여기 위쪽에 자석 붙여서 서큘로 이너 쪽으로 이렇게 바로 쏴주시면 이너 쪽이 안으로 더 따뜻하게 들어갑니다. 바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12시쯤 기름 등유를 이제 가득 넣고 풀로 틀면 아침 6시쯤 되면 거의 기름이 다 끝나더라고요. 6시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좌식으로 했을 때 난로 세팅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